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민주 씨.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지나치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계단으로 가시네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또 그 이제 갱년기 때는 이제 콜라겐이 많이 줄어요. 계단 운동만 해줘도 노폐물이 쫙 빠지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몸도 튼튼해지고 좋아요. 인체의 지지대인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도 무너질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전신에 있는 콜라겐이 감소하면 뼈의 밀도와 부피가 줄어들고 근육도 힘을 잃게 되어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청결하게 손을 씻고 드디어 그녀의 피부가 공개되는데요. 와, 피부에서 광이 납니다. 진짜요?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어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좋은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주 씨도 피부 탄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두 사진을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9살 어린 소피아 씨와 비교해도 민주 씨의 피부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요. 이어서 세안을 하는 민주 씨.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한번 지우고요.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고 거기에 또 한번 닦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많이 문질렀을 때 또 자극이 많이 가서 그냥 살짝씩 두번 해요. 가볍게. 미온수로 씻고 그다음에 이제 찬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에 민주 씨가 토마토를 썰고 있는데요. 피부에 좋은 건강 식단을 공개하려는 걸까요? 제가 먹기도 하지만요. 제가 스크럽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와. 토마토를? 토마토와 설탕으로 하는 스크럽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 설탕이 여기 피부에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문질러지면서 각질이 예, 제거돼요. 각질 제거 후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빛나는 동안 피부의 비결이랍니다.